방안 1. 군은 정치적 중립을 견지할 것이며 민의에 의해서 선출된 정부를 지지한다. 1961년 5.16 이후 1963년 10월 대선까지 박정희 대통령이 국내외적으로 별다른 정치적 저항에 직면하지 않고 탄탄대로를 달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기간 동안 박정희 의장은 국내외 세력으로부터 거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대선까지 가는 길은 험악한 권력투쟁의 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견제입니다. 미국은 박정희 의장을 강력한 민족주의자, 어쩌면 반미주의자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5.16 이후부터 꾸준하게 전개했습니다. 두 번째 반대 세력은 구정객과 야당 의원, 그리고 학생들입니다.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세력이었죠. 박정희 의장은 절대빈곤과 굶주림이 해결되기 전까지 민주주의는 의미가 크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주주의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일부 정치적 자유의 제한은 불가피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따라서 민주주의를 신처럼 추앙한 구정객, 학생, 그리고 신문 기자들과의 갈등은 어쩌면 불가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명분론과 실사구시의 거대한 대결이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혁명 세력 내부의 분열이었습니다. 다 같이 목숨을 걸었지만 각자의 생각이 다 달랐습니다. 군부대 인사들은 JP의 독주에 반발하기도 했죠. 이 모든 갈등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시점이 1963년 초입니다. 1963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던 대통령 선거를 앞둔 물밑 권력 투쟁이었습니다. 대선까지 이어진 권력 투쟁이라 그 강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2월 18일 민정불참 선언, 2월 27일 전국수습 선서모임, 3월 16일 군정 4년 연장 국민투표 제의, 4월 8일 정치활동 재개 특별 성명을 발표하며 이 난관을 돌파했습니다. 이 한 달 반 동안이 군인 박정희가 정치인 박정희로 진화한 시간입니다. 야당은 2월 18일 박정희 의장의 민정불참 선언 이후 정권을 되찾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미국의 압력과 자신들의 존재감으로 군인 정권을 제압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불리한 상황에서 박정희 의장이 어떤 승부수를 던지고 어떤 방식으로 국면을 전환하며 어떻게 명분을 획득해가는지, 권력의 최정점을 향한 가시밭길을 어떻게 헤쳐가는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2.18 민정불참 선언입니다. 방안 1. 군은 정치적 중립을 견지할 것이며 민의에 의해서 선출된 정부를 지지한다. 둘째, 다음에 수립된 정부는 4.19 정신과 5.16 정신을 받들어서 혁명과업을 계승할 것을 확약한다. 셋째, 혁명 주체 세력은 그들의 개인 의사에 따라서 군에 복귀하거나 또는 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넷째, 5.16 혁명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정치적 보복을 일체 하지 아니한다. 다섯째, 혁명정부가 합법적으로 개용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신분을 계속 보장한다. 여섯째, 유능한 예비역 군인은 그들의 국가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고 능력에 따라서 가급적 우선적으로 기용한다. 일곱째, 모든 정당은 중상, 모략 등 구태연한 정쟁을 지향하고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뚜렷한 정책을 내세워놓고 정책 대일의 신사적 경쟁으로서 국민의 신임을 묻는다. 여덟째, 국민투표에 의해서 확정된 신헌법의 권위를 보존하고 앞으로 헌법 개정은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실시한다. 아홉째, 한일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 입장에서 정부 방침에 협력한다.
열째, 상기 제한이 모든 정당인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수락이 된다면 첫째, 본인은 민정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박정희 의장의 2.18 선언으로 그 다음 다음 날인 2월 20일 김종필 공화당 창당위원장은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그렇다면 박정희 의장의 2.18 민정 불참 선언은 진심이었을까요? 저는 진심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사무엘 버거 주한미 대사는 2월 7일 윤보선 전 대통령의 집을 찾아가 요담을 합니다. 이 요담은 박정희 의장의 심기를 크게 건드렸습니다. 다음날 2월 8일 버거 대사는 김종필과 2시간 동안 요담을 하죠. 그리고 국무부에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김종필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박정희 의장은 큰 실망에 빠져있고 대통령에 출마하지 않으려고 한다. 나는 생각을 바꾸도록 설득하고 있다. 나도 정치에서 손을 떼고 은퇴할 생각이다. 주체 세력의 내분이 박정희 의장의 마음을 흔든 것입니다. 박정희 의장은 다음 정권을 맡은 세력이 5.16 혁명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정치적 보복을 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결심을 바꿔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을까요? 1963년 2월 중순부터 3월까지 숨가쁘게 이어진 한국 정치의 소용돌이 속으로 생생현대사가 시청자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